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스마트폰에도 PC급 디램, 삼성전자 16GB 모바일 디램 양산, 하반기에는 10나노 1Z급 생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모바일 부분에서 울트라급 디램의 본격 양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6GB LPDDR5 모바일 DRAM을 양산을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용량인 16GB LPDDR5 Low Power Double Data Rate 5 모바일 DRAM을 세계 최초로 본격 양산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제품은 2세대 10나노 1Y 공정으로 양산이 됐습니다. 1GB에 해당하는 12GB 칩 8개와 1GB에 해당하는 8GB 칩 4개를 패키지 형태로 묶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작년에 12GB LPDDR5 모바일 DRAM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서 5개월 만에, 이게 딱 5개월 만에 유일하게 16GB 모바일 DRAM을 양산을 하면서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지금 초격차 전략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의 첫 사용자는 갤럭시 S20 울트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미국 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에 공급하는 삼성전자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인 갤럭시 S20 울트라에 16GB 램이 탑재가 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한번 보면 삼성전자에 따르면 16GB 모바일 디램 패키지는 풀 HD급 영화 5GB 약 9편에 해당하는 44GB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고, 기존 8GB DRAM 대비 용량이 2배가 늘리면서 소비 전력이 2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 저전력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12GB DRAM이기 때문에 전문가용 노트북, 게임용 PC에 주로 탑재되는 8GB DRAM보다 용량이 2배나 크기 때문에 일반 노트북, 그리고 일반 게임용 PC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PC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을 때는 슈팅 게임을 할때 멀리 있는 대상을 더 빠르게 관찰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도 콘솔용 게임 수준의 박진감이 느낄 수 있다라고 지금 삼성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게임 콘솔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하반기에는 10나노 1Z급으로 모바일 DRAM을 생산한다는 내용인데, 삼성은 평택 공장 최신 라인에서 LPDDR5 모바일 DRAM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2세대 10나노급과 비교해 미세 공정 수준이 한층 높아진 3세대 10나노급 1Z 공정에서 모바일 DRAM을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래그십 모바일, 하이엔드 PC는 물론 자동차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1Y급보다 비교해서 1Z급이 훨씬 더 미세한 공정이 들어가요. 이 미세한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1알파급, 1베타급 이 정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에 넘어가면 EUV 공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삼성의 1Z급은 지금 현재 EUV 공정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단계로 지금 넣고 준비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보다 좋은 상태로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양산으로 플래그십 시장이 선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인데, 삼성전자는 16GB LPDDR 패키지를 양산해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8GB 그리고 4GB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6GB로 하게 되면 더그 고용량의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 삼성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로 이 모든 물량이 다 쌓이게 되는 거죠. 회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8GB, 12GB, 16GB LPDDR 모바일 DRAM 풀 라인업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5개월 전만 해도 지금 12GB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16GB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삼성의 자평이 나왔는데요. 최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실 부사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업계 최초의 성능의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해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놀라운 만족감을 줄수 있게 됐다며, 올해 중에 차세대 공정으로 신규 라인업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의 수요 확대에 차질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로 16GB 모바일 D램 시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플래그십, 그러니까 신형 스마트폰에, 그리고 용량이 고용량으로 넘어가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더욱더 빠른 속도의 그 전송 속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삼성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